녹화 시작할게요. LN 이야기 데모 버전이라고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시작. 이동키는 방향키와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8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메뉴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고 다시 하고 싶을 땐 12. 응? 어? 어머니, 그대의 순고한 결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들여 저는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지키며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다면 그 빛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며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그대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저를 이런 매정한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신 건가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오, 멋있네요. 엘렌, 바람이 좋아. 어머니는 걱정이 있으시면 항상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셨지? 그 빈자리를 이제는 내가 채우고 있구나. 나는 고아였다. 나의 친부모님은 전쟁 중일 때 모두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 굶주림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다 떨어져 나간 허름한 옷과 부모님의 유품인 음목걸이만이 나의 전부였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섯 살 때였다. 어머니와 만난 건 정확히 13년 전이었지. 부모님이 없었던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걷고 또 걸어서 이곳에 도착했다. 네, 그렇다네요. 엘렌,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 아직도 어릴 적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는걸? 꽃밭이 있었어. 여러 종류의 꽃이 만발하는 아주 넓은 꽃밭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보는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때 어머니를 처음 보았다. 꽃밭 위에 앉아있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나의 은인 어머니를. 몇 걸음을 걷지도 못한 채 나는 기절해버렸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밝은 미소를 웃고 계셨다.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그분은 나를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셨고 그 인자함과 미소에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 미덕을 배워갔다. 후계자가 없으셨던 어머니는 나를 양녀로 삼으시고 친딸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다. 노을이 바뀌었네요. 내가 17세가 되던 해의 봄, 정식 후계자로 임명된 후의 이튿날. 네, 이제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오시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가셨다. 도저히 멈추지 않는 많은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나는 지금 이 로렌성을 이끌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엘렌이라는 아이가 이제 후계자가 돼서 이 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어머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 다시 바뀌었네요. 언제까지나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공주마마. 아, 여자였구나.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신들이 공주마마를 기다리십니다. 알았어요. 지금 내려가겠어요. 남전줄. 이제 되네요. 저장부터 할게요. 엘렌 로렌성의 군주. HP랑 MP가 있네요. 저장. 뭐지? 이건 아무것도 없나? 다시 나갈 수 있나? 오, 새 뭐지? 안녕? 안녕? 지금 내 말 씹은 거야? 안녕? 와, 도도하다.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 느낌표. 뭔가 막 날아다니네요. 방금 그건 뭐지? 끝인가? 이번에
오, 칼을 얻었다. 황제의 검 레벨 1을 획득했다. 황제의 검이 빛나고 있어. 어째서지? 저게 뭐지? 다가가보자. 뭐야 넌? 또 빛나네요. 황제의 검을 갖고 있다면 곳곳에 숨겨진 별자리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별자리 조각은 특정 지역에 반짝거리며 표시되기도 하지만 검의 가치를 알아보는 NPC에게도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그레이드는 5단계까지 있으며 다양한 모험을 통해 등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조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비밀을 최종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등급을 올려야 되나 보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검이 원인이면 틀림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짜잔. 불을 못 켜네. 이건 뭐지? 또 빛나네요.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 파편들을 다 모아봐야겠는걸? 저장. 경비병이 있네요. 경비병 무시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네. 헤이, 잘 지키고 있나? 이곳은 이상 없습니다. 고생이 많군요. 가끔은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공주님의 배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렇다네요. 또 걸어봐. 이상한 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 경비병이 둘이 싸울 것 같이 있네요. 싸워라. 싸움 붙일 수도 없나? 렉이 되게 좀 심하네요. 제가 그런 건지 몰라도. 무슨 일이십니까, 공주님? 이 근처에 영롱한 빛이 보이는데 혹시 아는 게 없나요? 황궁어나 주변에서 빛이 목격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음. 지금 즉시 그 부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단지 예민해서 이상한 게 보였을지도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건가? 네, 진짜 막 진짜로 둘이 싸움을 붙일 수가 있다면 자유도가 대단할 것 같네요. 너 말해봐. 밖에는 지금 어때?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산에 들어와서 그것을 잡으려는 하늘들의 난리를.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 없다는 거네요. 하하, 가끔 그런 소동도 심한 이곳에 활력이 되겠지? 맞아. 싸움을 붙이고 서로 험담하고 그런 거면 좀 재밌긴 하겠는데 진지하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가끔은 너그러운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이해해주세요. 네, 그 말을 받들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장 4번에 말해봐. 항시 경비 중에 있습니다. 철통같이 경비 중입니다. 다가오죠? 이 왕실을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어. 아니, 자기네 집이면서 더 조사를 해야 돼? 조사해보자. 아직은 아니야. 이곳을 더 조사해봐야 돼. 헐. 그러면 여기 또 있네요. 야. 안녕하십니까, 공주님. 지하에서 이상한 기운은 없었나요? 네, 이곳 왕실까지 이어진 통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요. 계속 수고. 근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저장하자. 오, 앉을 수도 있네요. 깜빡깜빡. 쿨. 깜빡깜빡. 고개 들고. 잘 쉬었다. 이게 끝이네요. 오, 괜찮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중간에 일어날 순 없네. 오, 모션이 다 있네요. 왼쪽 밑에 어떤 거야? 아, 여기 또 있네요. 고마워요.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저장하죠. 여기 또 생기네요. 아, 이게 하나 먹으면 또 다른 자리에 생기고 그러나봐요.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검, 비어있다.
네, 하나 먹으면 이제 하나가 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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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나이스!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완성된 별자리 조각을 얻었다. 일정 수의 별자리 조각이 모이면 완성된 별자리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아이템 메뉴로 자동 소지되고 그것을 이용해 무슨 별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음. 사용 후 만들어진 별자리 이야기는 실마리를 풀어갈 중요한 아이템으로 유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네요.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결정체가 됐어.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지? 그래도 궁금하네요. 어디에 쓰이는 거지? 이제 일정한 몇 개를 모으게 되면은 별자리 조각이 생기는 건가 봐요. 봐보자 한번. 카시오페아. 영원한 아름다움이네요. 별 조각은 더 먹었었던 것 같은데. 카시오페아를 획득했다. 카시오페아? 집무실로 향하자. 그곳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장부터. 나중에 싸우기도 할까요? HP랑 MP가 있는 걸 보니 싸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 가자 이제. 오, 길다. 오, 집이 진짜 큰가 봐요. 아, 성이지. 성이니까. 왕의 계승자의 증표가 들어있는 상자다.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중에 필요한 건가 봐요. 왜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복과 외출복이 들어있다. 아무것도 없나? 민원이 처리된 종이가 가득하다. 이게 이제 다 서랍이 열리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렉이 없네요. 여기도 앉을 수 있나? 앉아봐. 검토 중인 문서이다. 오? 어머나! 좋군. 깜짝 놀랐네. 이런 게 왜 서랍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어, 앉았네요. 보검 황제의 검, 어머니의 검. 이 검의 신비한 힘을 믿거라, 엘렌. 네가 갈고자 하는 일을 밝혀줄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빛은 그걸 암시하는 걸까? 저 빛이 이제 별조각이라는 것 같네요. 공주마마, 만찬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서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내가 다 먹음. 아차, 깜빡하고 있었어. 미안해요. 지금 가겠어요. 곧 참석한다고 전해주세요. 더 둘러보고 싶은데. 엘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거라. 나는 엘렌의 순수함을 믿는단다. 네 자신에게 긍지를 가지렴. 미래를 맡기마. 어머니 목소리인가? 이제 무덤으로 왔네요. 밥 먹기 전에.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여긴 제가 좋아했던 장소예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묘비를 세운 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묘비를 이제 여기다 세웠나봐요. 어디서든지 보이는 장소를 원했어요. 이곳에서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볼 수 있게 말이죠. 그렇네. 친구의 슬픔. 또 다른 데네요. 설리! 죽었네요. 어? 아, 셀리. 어? 오, 칼. 만지지 마. 넌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셀리! 나는 검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 바람은 반드시 이뤄드리겠어요. 엘렌 스토리. 끝인가, 이제? 네, 이게 이제 데모 버전의 이제 끝이네요. 이제 대충 이야기는, 어머니가 일단 친어머니는 아니시고요. 엘렌이 이제 후계자로 되고, 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별 조각을 모으면서 이제 일정 수량을 모으면은 이제
별 조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또 지금 마지막에 나온 여자는 어떤 앤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데모 버전이 말고 완성판으로 나오면은 이제 저 여자애가 누군지 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엘렌 이야기였네요. 녹화 종료할게요.